40번 강의 시작할게.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자, over이랑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리거든. 학자들은 개발해왔다. develop이 목적어랑 같이 쓰이면 개발하다, 발전하다 아니고 기준을 개발해왔다. 어떤 기준을 개발해왔냐? 얼마나 잘, 가장 잘. 어떻게 가장 잘, 이렇게 해놨겠다. 어떻게 가장 잘 만드는지, 조직하는지, 제시하는지, 그리고 보존하는지. 뭐를? 디지털 정보를. 누구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정보의 생산 혹은 보존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일단 알수 있고, 무시된 채로 남아있는 것. remain 다음에 보호자리에 형용사나 분사가 와서 뭐뭐인 채로 남아있다. 하지만이 연결어니까 이걸 맨 앞으로 빼서 해석해볼게, 다시. 하지만, 무시된 채로 남아있는 것.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필요이다. 사람들의 장애가 있는. 자, 그래서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 법을 많이 알아왔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이 장애인을 위한 필요는 무시되어 왔다는 문제 제기야. 그래서 문제 제기로 거의 근데 글이 끝나. 해결책이 뒤에 잠깐 나오긴 하는데 한번 체크해 볼게.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 장애인을 위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약한 상태다, 이런 내용이지.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겠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가장 가치 있었을 법했던 디지털 자원들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그래서 이 그렇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게 뭐냐면 무시하지 않았더라면이 되겠지.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가장 가치 있을 법했던 디지털 자원들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부정적인 결과지.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가 안 들리거나 잘못 듣는 사람들에게는, 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안 보이거나 아니면 시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have difficult eyes,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특정한 색깔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즉 장애인이거나 약간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디지털 자원이,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전문가들, 어떤 전문가들, 교육 기술, 그 다음에 상업 웹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오긴 했지만 엄청난 진보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필요를, 그런 사용자들을 위한. 그래서 노력은 많이 했지만, 많은 노력,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지만 몇몇 학자들, 디지털 프로젝트를 만드는, 즉 기술 발달은 있었는데 프로젝트는 잘 그거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구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을 발달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있는 학자들이 너무 자주 fail to 부정사, 뭐뭐 하지 못하다, 뭐뭐 하지 않다, take something into account, 무엇무엇을 고려하다, 이러한 필요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고려하는 것에 실패했다. 자, 이러한 필요라는 게 누구의 필요? 이 장애인들의 필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데까지는 잘못 갔다는 거야. 이러한 상황은 훨씬 더 개선될 거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해결책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와, 5번에서. 그래서 이제 5번, 6번에서 좀 나오긴 해. 어떻게 개선이 될 거냐? 좋은 쪽이겠지? 만약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 실제적으로
실제 사용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가 이런 생각을 품는다면, 어떤 생각? 우리가 항상 가장 큰 가능한 청중들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기서 말하는 청중들은 사용자가 되겠지. 어떤 기술의 사용자. 그게 웹이 됐든, 아니면 뭐. 여기서는 거의 웹에 대한 거기는 해. 여기 디지털 인포메이션이니까. 뭐 앱이든 웹이든. 사용자들을, 가능한 가장 큰 사용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이거 동격이라 가지고, which는 못 쓴다는 것도 기억해 주고, 명사절이니까 염두에 둔다면, keep something in mind, 무엇을 염두하다. 우리가 디자인 결정을 할 때, 가장 큰 가능한 청중이라는 게 바로, disabilities를 포함시키자는 거야. 장애인들까지 포함시켜서 웹을 만들자는 거지. 보증하면서, 보장하면서, 뭐를 우리의 궁극의 제품이 제공한다는 걸 보장하면서, 필요를 제공한다는, 필요를 충족시킨다라고 봐도 크게 나쁘지 않을까. meet the needs가 나왔지, 그지? 누구의 장애가 있는, 누구뿐만 아니라 장애가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지가 사람이란 뜻으로 많이 쓰여. Without disabilities가 생략됐겠지.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야. 해결책. 쉽게 말하면, largest possible audience를 염두에 두고 만들라는 거야. 사람들에 대한 필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는 간과되어 왔다. 디지털 프로젝트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은 바뀔 수 있다. 채택함으로써. 포함하는 디자인. 이게 주제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요약문이거든. 그래서 요약문도 원래 지문에는 없지만 하나 알아두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마지막.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추구한다, 원한다. 활동을. 어떤 활동? 유발하는 활동. 어느 정도의 고통을. 신기하지? 고통이 있는 활동을 추구한대. 뭐 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게 낫겠다. 즐거움을 느끼려면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야. 이거 이제 뒤에는 예시야. 이것이 발견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매운 음식, 강한 마사지, 혹은 뜨거운 물에, 너무 차가운 물에 발 담그기, 너무 뜨거운 물에 발 담그기와 같은. 키는 시그널이겠지? 그것이 안전한 위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한 위협에서 우리는 어디 갔지? 즐거움을 경험한다. 라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명제가 주어지고, 명제에 대한 원인 같은 설명이 있을 거야. 뇌는 인지한다. 자극을. 그 자극. 약간의 고통이지. 쉽게 말하면 이 자극을 뭐라고 인지하냐?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인지한다. 이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고통과 위협적이지 않음. 안전이라고 좀 이따가 나올 거야. 재밌게도 이것은 유사하다. 방식과 유모가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안전한 위협. 어떤 유발하는 즐거움을 모함으로써 뭐라 할까? 장난스럽게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그래서 여기서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장난스럽게 규정을 위반하는 게 safe threat의 개념이랑 좀 비슷하거든? 뒤에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우리는 불편한 기분이 들수 있지만, 안전하다. 이런 맥락으로 생존이 선명하게 위협에 처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컨텍스트를 꾸며주는 걸로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게. 페인에 대한, 고통에 대한 욕구가 사실은 보상에 대한 욕구이다. 고통이나 처벌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 그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고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원하는 거랑 보상을 원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야. 이것도 좀 마이너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체크할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이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 이것은 보상과 같은 이러한 보상과 같은 효과는 오는 거다. 이런 기분에서 무슨 기분이냐? 페인 고통을 마스터했다라는 정복했다라는 그런 기분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내가 고통이 불편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스터리다, 마스터리. 내가 뭔가를 마스터했다는 그런 기분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첫 문장에 대한 이유가 나왔어, 이제. 세이프 스트레시 존재하는 이유 바로 뭔가 위험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극복했다는 기쁨, 그게 우리에게 보상의 느낌으로 다가온다 라고 정리하면 돼. 자, 비교급.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요거 붙여 쓰는 것도 중요하니까 기억하고. 더 가깝다고 너가 볼수록, 자세히가 낫겠다. 더 자세히 너가 볼수록, 뭐를? 너의 칠리를 먹는 습관을, 매운 걸 먹는 습관을 더 자세히 볼수록 더 확연한, 그것은 더 확연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와. 그러니까 예시가 나왔다는 게 바로 7번이 주제문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활성 성분, 매운 것의 활성 성분인 캡사이신이 혀를 터치할 때 그것은 자극한다. 정확히 같은 수용기를 활성화되는 수용기, 수용체를 언제 어떤 인 조직이 탈 때와 같은. 그래서 이 타는 거는 페인이잖아. 그래서 이제 페인이 어떻게 즐거움이 되는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이 9번, 8번부터 이제 예시를 들면서 9번부터 과정을 설명하니까 순서. 항상 과정 설명이 나오면 순서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아는 것, 두 가지를 아는 거야. 우리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완전히 안전하다는 걸 아는 것이 즐거움을 생산한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거지. 이것도 예시니까 다른 색깔로 할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이게 일단 안다는 게 포인트야. 이게 이제 안다는 게 어쩌면 아까 나왔던 마스터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아는 거. 이두 가지 사실을 안다. 첫째,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 그걸 아는 게 바로 기쁨을 주는 과정이라는 거야. 모든 아이들은 시작한다, 매운 걸 싫어하는 것으로.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배우게 된다. learn to 부정사 기억해 주고. 뭘 배우냐? derive A from B. B로부터 A를 끌어내다. 그것으로부터, 칠리를 먹는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끌어내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된다. 뭘 통해?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그리고 아는 것을 통해. 아는 것이란 단어가 평범한 단어 같지만 여기선 되게 중요해. 이걸 마스터리랑 같이 연관시켜서 기억하면 될것 같아. 뭘 아는 거? 그들이 결코 경험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것. 진정한 해로움을. 그래서 되게 위험한 짓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건 어떻게 보면 지식인 거야. 나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아. 그런 쾌감. 흥미롭게도 고통을 찾는 것, 고통 그 자체를 위해. 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글은 끝났어. 글은 끝났고 12, 13은 이제 약간 번외의 내용이야.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냥 번외의 내용이야. appeal to 부정사 뭐뭐인 것 같다. 고통 그 자체를 위해서 고통을 추구하는 것은 독특하게 인간만의 것인 것 같다.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이란 말을 쓴게 그거지. 다른 동물들은 웬만하면 안 그렇다는 거. 과학자들이 훈련시킨 유일한 방법. 동물들을 선호하도록. 매운 것에 대해서. 혹은 해로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선호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을 가지는 것이다. 항상 직접적으로 연관된. 뭐랑? 즐거운 보상과. 그래서 뭐 어쨌든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볼수 있어.
보상이 있어야지 페인이 좋은 거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그 마스터리가 어떻게 보면 보상의 개념이라고 볼수 있고, 이거는 직접적인이 아니라 간접적인 보상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동물들의 특징은 어쩌면 직접적이지 않으면 아무도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간접적이더라도 이런 위험에, 불편함에, 고통에 안전이 뒤따른다는 거를 안다면 그게 이제 마스터리가 돼가지고 결국 그게 기쁨이 된다. 이런 좀 다소 복잡한 메커니즘이라는 걸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